향토 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용인 시민에게 수여하는 2015 용인시 문화상.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인공이신 교육부문 수상자 남사중학교 송장섭 교장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용인시 문화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짧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글쎄요, 뭐 저보다 훌륭하신 우리 교육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저한테 이렇게 줘서 영광이자 또 쑥스럽습니다. 어떤 점 때문에 선정이 되셨을까요? 글쎄요, 그냥 한 학교에서 또 꾸준히 묵묵히 이 교육에 전념했다고 할까, 그 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학교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겁니까? 네, 제가 1985년 3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올해 31년째 이 학교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학교에서만 계속 계신? 네, 이 학교 핑계서로 와서 또 부장을 거쳐 교감을 거쳐 교장까지 온 건 제가 최초고 지금까지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. 네, 교직에 계신 지 30여 년간 또 이 학교를 지켜오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제가 듣기로는 즐겁고 또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들었습니다.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짧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학생이 우선 학교 오면은 혼나고 재미없고 이게 아니라 좀 학교 오면 즐거운 그런 학교가 생활이 돼야 되겠다 해서, 근데 이 시골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놀이문화가 부족합니다. 되도록이면 방과 후에 학교에서 즐거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놀이문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물놀이, 그 다음에 밴드반, 각종 방과 후를 다양하게 운영했는데 제가 맡은 것은 이제 사물놀이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운영했는데 작년서부터 이제 조금 학생들이 밴드반으로 이렇게 전부 전환을 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자라고 제안을 하셔서 올해까지 한 5년째 네, 진행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. 맞아요. 5년이 아니라 이제 장학금 제도를 제가 1998년에 교감을 하면서, 저도 시골 출신인데 상당히 그 고등학교 가는데 교복이라든가 이런 입학금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학부모들 또한 봤고 학생도 봐서 우리 교직원들한테 그러한 시골 학생들의 특성 그런 것이 또 이 학교에는 한 40%가량이 고아울 학생, 또 조선가정, 편모편부가정이 40%나 됩니다. 그 학생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해서 회의를 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흔쾌히 동참해서 선생님들뿐 아니라 교직원 모두가 해서 이제 급여에서 일정량을 매달 이렇게 적립해 왔고 또 주변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또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 졸업생한테 지급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고 장학사업을 한 것은 한 20여 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하고 있고요. 그러시군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학교 폭력이 참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남사중학교에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남사중학교라고 사실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근데 저희 학교의 특색상으로 저희들이 그 의형제 활동을 고안을 했어요. 당시에는 학생들이 그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날까 이렇게 봤는데 그 분석을 해보니까 형이 있는 학생들은 또 누나가 언니나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동성끼리 1학년 1반 1번과 2학년 1반 1번, 3학년 1반 1번 이렇게 형 의형제를 맺어줬더니 나도 동생 있고 나도 형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하급상들의 그 폭행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또 그런 애로사항들이 없어서 저희가 학교폭력이 제로화가 됐어요. 그 이후에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지금 학교의 자랑거리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. 타 학교에서도 조금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예. 올해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직에 몸을 담고 계신 지가 31년째 된다고 하셨는데요. 교직에 계시면서 가장 큰 보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큰 보람이라기보다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하나는
우리 그 제가 가르친 졸업생이 학부형이고, 근데 어느 날 입학식 때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전에 가르쳤던 그 학생과 똑같이 생긴 학생이 있었어요. 네. 그 학생한테 야, 네 아버지가 누구지? 그 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. 그 이후에 학교 생활이 걔는 더더욱 적극적이고 또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좀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, 또 하나는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참 어렵게 일탈행위하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방과후라든가 상담활동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잘 돼서 뭐 가서 뭐 내로라한 직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성실한 제자리에 돌아와서 이렇게 학교에 찾아왔을 때 그게 제일 반갑고 보람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실 것 같습니다. 끝으로 우리 학생들을 믿고 맡겨주시는 학부모님들,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신 우리 학생들, 그리고 이번에 큰 상을 주신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? 뭐 교장으로서 학교에서 열심히 뭐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용인 시민들이 인정을 해준다니까 무엇보다도 반갑고, 또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퇴직을 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또,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. 학생들과 끈끈한 정을 나누시면서 우리 곁에서 참 스승의 모습으로 오래도록 남아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